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행에 일치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함 없는 신앙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명하시며 내어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해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랑이 없이도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24절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성도의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땅은 석회 암벽이 많기에 그 위에 집을 지으려면 흙을 파내어 암반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우를 만날 때 쉽게 집이 물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어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비유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에 적용하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모래 위에 기초를 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진위 여부는 시련과 환난 중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순종이라는 반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떠나십시오. 성도는 누가 뭐라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순종을 통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십시오. 그럴 때 환난의 때 흔들림 없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까지 말씀을 듣고도 해결하지 않는 죄악의 습관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